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밴드와 기타 연주자가 존재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른 기타리스트들에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바로 다른 연주자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유니크한 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소리만으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명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듣는 순간 특정 기타리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꿈꿉니다. 때로는 자신이 존경하는 연주자의 앨범에서 혹은 그들의 장비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렇습니다. 가장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드라이브 페달보다 더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진 퍼즈 페달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엄청난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퍼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편견 속에 갇혀야 했던 흙 속의 진주 같은 페달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운 앰프에서 제작이 되는 T4 퍼즈,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퍼즈, VS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퍼지 테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더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주는 퍼즈 페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원고를 제작을 하면서 주제를 짜면서 재고가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버팔로 FX에 M1을 같이 넣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M1을 넣었는데 오늘 완전히 사장님이 팔렸어. 마지막 재고 팔렸어.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M1 퍼즈가 딱 들어가 있어야 이 주제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주제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팔렸는데. 뭐 그거를 쓰시는 분은 행복하시겠죠. 지금 행복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뭐 다양한 세상이 정말 다양한 사운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 연주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워낙 독보적인 연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연주자들이 그의 사운드를 조금 흉내내려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를 하죠. 제 친구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아시스가 멋있어서 떴을까? 떴으니까 멋있을까? 멋있어 보이는 걸까? 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멋있으니까 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진 기타 연주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 퍼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페달을 가지고 자신의 메인 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어울리는 또 리프를 만들어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연주자들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퍼즈를 개발하는 이펙터 브랜드들에서도 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리고 빈티지한 퍼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간 뭐랄까 이 좀 이렇게 이 잘 믹스한 듯한 느낌의 어디서나 사용할 수도 어떤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전천후 퍼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오늘 M1을 빼고 세대의 퍼즈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퍼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단순한 퍼즈는 아니지만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취미에서부터 그냥 뭐 현업 연주자들까지의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페달, 그러니까 뭐 기타를 치는 행위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사운드적인 고민과 이제 사운드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파고 갔을 때 이 드라이브 계열에서 봤을 때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은 퍼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도 해보고 디스토션도 해보고 이제 거기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성향이 좀 뭐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의 피스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안 끼워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 이렇게 즐기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퍼즈의 길로 들어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퍼즈 매니아 분들 보면은 퍼즈 한 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영입이 되면 방출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대처를 해서 쓰는 건데 퍼즈 같은 경우는 새로 사고 그러니까 둡니다. 그래서 계속 퍼즈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퍼즈 매니아 분들은 정말 보면은 똑같은 퍼즈도 여러 대를 사고 뭐 연도별로 맞아요, 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빈티지 매니아에서 또 넘어가신 분들은 빈티지도 빈티지대로 모으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도 다 사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새로운 퍼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퍼즈는 남들이 듣기엔 다 비슷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정말 다 다르고 오늘 이 새 퍼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펙터 타임즈를 통해서 정말 참 좋은 직업이에요. 이 기타리스트가 맞습니다. 수많은 장면을 다뤄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저도 요즘에 퍼즈를 하나, 두 개, 세 개씩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고 있게 되고 제 음악에서 퍼즈를 많이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 같고 뭐 이 새 제품 뭐 되게 심플하게 설명 드리면 뭐 모든 영역 맞습니다. 빈티지함 그리고 그 머프의 그 신경질적인 그 스팟 있죠? 딱 고유 영역
이세 가지를 그 들어보셨으니까 거기서 내 성향이 어딘지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 강영욱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쁜 퍼즐은 없다. 다만 태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저는 퍼즈가 뭐가 짱이다, 뭐가 최고다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것 다리가 어렵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좀 이건 좀 잘못 만든 것 맞아요, 같아.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양산품이고 브랜드 제품인데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요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버드라이브 같은 페달 같은 경우는 이거가 스위스팟이 요 정도 한정적이지만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써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만들면 그 회사 망합니다. 모든 전 구간이 스위스팟이어야 돼요. 근데 퍼즈는 여러분 한 구간이 스위스팟인 거를 쓰는 거예요. 맞아. 원래 그리고 그렇게 잡아놔도 공연장 바뀌면 소리 또 맞습니다. 바뀌어요. 그 맞습니다. 퍼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성향을 찾고 계속 이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쁜 퍼즈는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만나본 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퍼즈에 관심이 없거나 퍼즈에 관심이 있음에도 그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근데 이게 단순하게 퍼즈와 드라이브의 어디 중간쯤 어정쩡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퍼즈의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맞습니다. 드라이브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퍼즈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T4를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퍼즈라는 단순히 퍼즈라는 이 카테고리에 담기에는 이 너무 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퍼즈가 아니고요. 자신만의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었다면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 추천해드리는 새 친구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게 생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